챕터 4 이동통신 서비스 시험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 정지 위성에 비해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다. 2. 동일한 궤도에서도 여러 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3. 정지 위성에 비해 저궤도 위성의 수명이 매우 길다. 4. 다중 빔 방식으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문제 1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수명은 잔여 연료량, 발전량, 기기 내구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대체로 정지 궤도 위성을 저궤도 위성보다 긴 수명으로 설계합니다. 저궤도 위성 특징. 낮은 고도. 주로 지구 해수면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의 지구로부터 가까운 고도에 위치합니다. 짧은 주기. 지구 주위를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공전하여 그 주기가 대체로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번에 불과합니다. 빠른 통신 속도. 낮은 고도와 짧은 주기로 인해 저궤도 위성은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하며 데이터 전송 지연이 적습니다. 작은 지역 커버리지. 저궤도 위성은 작은 지역을 커버하므로 대규모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주로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빠른 데이터 전송과 고해상도 지구 관측에 활용됩니다. 다중 빔 방식으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지구 관측 및 탐사. 지구 대기, 환경, 날씨 등을 관측하고 지구 탐사 미션에 활용됩니다. 문제 1번.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3. 정지 위성에 비해 저궤도 위성은 수명이 매우 길다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CDMA망에서 BTS에서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것은 1. 컨볼루션 인코딩 2. 심볼 반복 3. 블록 인터리빙 4. CRC. 문제 2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CDMA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라는 의미로 여러 사용자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코드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잡음과 간섭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DMA 시스템의 순방향과 역방향 채널. 순방향 통화 채널은 컨볼루션 인코딩과 심볼 반복, 블록 인터리빙을 거쳐서 YC 코드에 매핑됩니다. 순방향 통화 채널은 롱 코드 발생계에 의해 확산되며 MUX 부분에서 전력 제어 비트를 첨가하여 단말로 전송됩니다. 문제 2번 CDMA 방에서 BTS에서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것은 답은 4 CRC입니다.
문제 3번. 지구로부터 통신위성까지의 거리가 36,000km일 때, 이 지구국에서 발사된 전파가 통신위성을 경유하여 지구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걸리는 이론적 시간은 얼마인가? 단, 지구국과 통신위성 장치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1. 240ms 2. 245ms 3. 250ms 4. 255ms 문제 3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위성통신. 위성통신은 우주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의 두 지점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계통신 기술로서 위성투 시스템, 지구국 시스템, 두 시스템 사이의 신호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으로부터 고도 200에서 6,000km에 떠 있는 위성을 의미합니다. 정지궤도 위성, 지상으로부터 고도 35,800km에 떠 있는 위성을 의미합니다. 정지위성 통신 지연.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즉,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36,000km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왕복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6,000 곱하기 10의 3승 미터 나누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거는 0.24 세크, 240ms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지구국으로부터 통신위성까지의 거리가 36,000km일 때, 이 지구국에서 발사된 전파가 통신위성을 경유하여 지구국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이론적 시간은 얼마인가? 답은 1. 240ms입니다. 문제 4번. 기존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3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 하는가? 1. P2P 2. IPTV 3. VOD 4. OTT 문제 4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OTT, Over the Top.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이나 통신사 네트워크를 우회하고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개인적인 기기나 앱을 통해 이를 시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ver the Top의 탑은 초기에 셋톱 박스를 의미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되었으나, 현재는 셋톱 박스뿐 아니라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기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됩니다. OTT의 특징은 독립적인 제공,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므로 중간에 제3의 배급망을 거치지 않고 제공자는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배포합니다. 다양한 콘텐츠, 영화, TV 프로그램, 동영상, 음악, 웹 시리즈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사용자는 TV 방송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선택 가능합니다.
대역폭 요구. 빠른 인터넷 연결이 요구되며 대역폭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음질이나 화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대의 변화. 기존은 방송 및 미디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용자들은 시간에 맞춰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합니다. 주요 OTT 서비스.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이 있습니다. 문제 4번. 기존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3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 OTT. 문제 5번.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서 기본적인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전송부. 2. 제어부. 3. 센서부. 4. 통신부. UCN. Unified Sensor Network.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제어하는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USN 기술 구성. 노드에서 감지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무선 네트워크로 송신합니다. USN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버스 회선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센서 노드. 센서 노드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로서 온도, 습도, 조도, 압력, 가속도 등의 센서들이 포함됩니다. 주변 환경의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무선으로 싱크노드 또는 게이트웨이로 전송합니다. 센서 노드 구성은 무선 통신부, 제어부, 센서부, 전원부로 구성됩니다. 싱크노드. 센서 노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수신하는 장치로서 게이트웨이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주변에 여러 개의 센서 노드들을 관리합니다. 서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응용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합니다. 문제 5번.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서 기본적인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은 1. 전송부입니다. 문제 6번.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를 위해 차량 탑재 장치와 노병 기지국 간 통신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HFC. 2. DSRC. 3. 와이파이. 4. FTTC. 문제 6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DSRC. 단거리 전용 통신입니다. 노병 기지국과 차량 탑재 단말이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서 ITS의 핵심 기술입니다. DSRC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OBU. OBU는 차량에 장착되며 DSRC 통신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차량의 위치, 속도 및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차량 및 도로 인프라와 통신합니다. RSU,
도로나 교통 인프라에 설치되며 DSRC 통신을 지원하는 장치로서 RSU는 차량에게 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신 주파수 대역 5.9GHz 주파수 대역을 주로 사용합니다. 통신 프로토콜 DSRC는 IEEE 802.11P 표준을 기반으로 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문제 6번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를 위해 차량 탑재 장치와 노변 기지국 간 통신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E, DSRC입니다. 문제 7번 이동 전화망의 위치 등록 장치인 HLR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등록 인식 2. 위치 확인 3. 채널 할당 4. 루팅 정보 조회 문제 7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가입자 정보 관리는 HLR, 단말장치의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VLR, 관할 영역에 타 시스템의 단말장치가 진입했을 때 이를 인지하여 타 시스템과 로밍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EIR,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AC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엔티티입니다. HLR 이동 단말의 모든 정보인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과금 정보, 등록 인식 등을 저장하는 일종의 가입자 서비스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환기는 HLR에게 가입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입수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착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가입자에 대한 전화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호처리 루팅 정보, 각종 부가 서비스 정보 등을 관리합니다. 문제 7번 이동 전화망의 위치 등록 장치인 HLR의 기능이 아닌 것은 답은 3. 채널 할당입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정지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 전체 커버 위성수는 90도 간격으로 최소 4개이다. 2. 지구 표면으로부터 정지 궤도의 고도는 약 36,000km이다. 3. 지구 중심으로부터 고도는 약 42,000km이다. 4. 지구의 인력과 위성의 원심력이 일치하는 공간에 위치한다. 문제 8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정지 위성 지구적도 상공 해발 약 35,800km, 지구 중심으로부터 42,000km에 위치한 위성 3개를 활용하여 안정된 대용량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지구 자전과 같은 공전 주기를 가지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정된 위치에서 운영됩니다. 신호가 36,000km 이상을 전파할 때 심한 감쇄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 8번 정지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 지구 전체 커버 위성수는 90도 간격으로 최소 4개이다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강우로 인해 위성통신 신호의 감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사이트 다이버시티 2. 앵글 다이버시티 3. 오빗 다이버시티 4.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문제 9번에 대한 이름이 풀이입니다. 위성통신 다이버시티 강우 감쇄 등에 의한 통신 품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독립된 전파 경로를 통하여 수신된 여러 개의 신호 중 가장 양호한 특성을 갖는 신호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위성통신에서 강우 감쇄 보상 대책으로는 장소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 전력 제어 기법 및 위성 중계기에서 빔 오버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 방사 전력을 높이는 기법 등이 있습니다. 사이트 다이버시티는 여러 위치에 지상국을 설치하여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빗 다이버시티는 궤도가 분리된 두 개의 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고,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9번. 강우로 인한 위성통신 신호 감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2. 앵글 다이버시티입니다. 문제 10번.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볼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버 더 탑에서 탑이 의미하는 기기는 무엇인가? 1. 모뎀 2. 셋톱박스 3. 공유기 4. TV 문제 10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OTT,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의 탑은 초기에 셋톱박스를 의미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되었으나 현재는 셋톱박스뿐 아니라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기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됩니다. 문제 10번.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볼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버 더 탑에서 탑이 의미하는 기기는 무엇인가? 답은 2. 셋톱박스입니다. 문제 11. 다음 중 만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1. 사람 2. 데이터 3. 프로세서 4. OXC 문제 11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IOE, Internet of Everything. IOE는 통신 및 네트워크 기업인 시스코에서 제안한 단어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물의 지능을 부여한다는 개념입니다. IOE 구성, 사람, 사용자, 고객, 노동자 등 인간들이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포함됩니다. 프로세스, 비즈니스 및 산업 프로세스, 자동화된 시스템 등이 IOE에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최적화됩니다.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 수집, 분석되어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물리적인 물건, 센서, 액추에이터, 장치 등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포함되며 스마트홈 기기, 산업용 센서, 차량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 11. 다음 중 만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은 4. OXC입니다.